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18호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은요,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요, 이제 이곳 시간으로 18일 밤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베르거와의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에서요, 4-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 이슈별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 분석 영상에서 무리뉴 감독이 아마도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 확률, 즉 벤치에서 시작시킬 확률이 한 90% 이상이다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당연히 그 많이 뛰었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 벤치에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여기 현지 언론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모두 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네, 그만큼 다들 놀랄 만큼 이 손흥민 선수의 선발 이 출격 카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출전을 시켰을까요? 일단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무리뉴 감독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하고 그 다음에 45분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경기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부탁을 했대요. 아, 우리가 이 경기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치를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감독이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죠. 뛰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 골도 넣고 하니까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푸스카스상 수상자가 이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골을 넣었다, 얼마나 특별한 기분이겠느냐. 뭐 흡사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뛰니까 푸스카스상 그 수상자가 골을 넣는 그런 뭐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배려한 듯이 그렇게 포장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 그만큼 무리뉴 감독 급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똥줄 탔다는 겁니다. 에버튼전에서 연장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토트넘은 4-5로 지면서 FA컵에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 원정 경기 가서 0-3으로 졌습니다. 리그에서 순위가 9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뭐 리그 우승은 말도 안 되고 이제는 4위권, 6위권도 쉽지 않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그 경쟁이 상당히 빡빡한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뭐 카라바오컵은 결승에 올라갔지만 카라바오컵은 좀 급이 떨어지니까 토트넘에게 남아있는 큰 대회는 결국 유로파리그밖에 없습니다. 유로파리그가 더욱 소중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또 유로파리그에 오를 하자니 해리케인은 좀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해리케인이 만약에 다치거나 뭐 이렇게 피로 누적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뭐 안 좋아지면 토트넘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은 안 데리고 와서 없고 그럼 믿을 만한 선수는 누구냐? 결국 손흥민 선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뭐 이렇게 좀 뛰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물론 손흥민 선수 후반전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스타일상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 투입해가지고 초반부터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반에 골 많이 넣고 좋으면 그냥 땡큐인 거고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죠.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특히나 축구에는 절대라는 게 없거든요. 절대 승리가 보장된 것이,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은 것이 그 축구이기 때문에, 축구에서는 절대 승리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초반부터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최고의 그 선수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수 다 집어넣으면서 힘을 딱 이렇게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어요, 사실.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골, 그 다음에 베일의 골, 루카스의 골까지 해서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면서 3-0으로 앞서 나가면서 충분히 차이를 벌렸고요. 이제 그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전반만 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가정인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3골 넣는 게 아니라 한 골이나 두 골 정도 넣어가지고 뭐 한 골 정도 1-0이나 0-0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손흥민 선수 더 뛰었겠죠? 그러면 네, 무리뉴 감독 제가 취재하다가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발을 한번 밟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뻔했어요. 그게 아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일단 전반전을 뛰면서 45분을 뛰었고요. 슈팅 3개를 하면서 남다른 기량을 보여줬는데 골을 넣으면서 시즌 18호 골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18골, 13도움, 18골, 13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레버쿠젠 그리고 토트넘까지 오면서
그 공격 포인트 31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 하인데 아직까지 이제 2월이니까 2월 반 정도 남았죠. 3월, 4월, 5월 3개월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골을 기록하고 도움을 기록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날 경기 MOM은 저는 가레스 베일이었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도 잘했지만 가레스 베일도 상당히 잘했어요.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가레스 베일이 조금은 몸 상태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맨시티전에서 가레스 베일이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드립을 통해가지고 선수들 3명을 제치면서 슈팅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클래스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더 몸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첫골 도와주는 장면에서 보면 도우티가 패스를 해주는 거를 그거를 그대로 바로 오른발로 올렸거든요. 상대 선수가 달려오면서 그거를 못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베일의 크로스가 손흥민 선수의 헤더로 연결돼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또 크로스를 빨리 올린 게 상당히 중요했고 손흥민 선수의 헤더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 28분에는 베일 선수가 직접 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이제 이렇게 싹 2선에서 패스가 들어갔는데 가레스 베일이 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볼프스베르그 수비수가 달려오죠. 아까 전에 13분 상황에서는 오른발로 바로 올렸기 때문에 가레스 베일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달려오던 볼프스베르그 선수가 슬라이딩을 했죠. 근데 이게 페이크였습니다. 오른쪽 오른발로 치는 듯 하면서 싹 빼버리고 딱 제쳐버리고 바로 왼발로 후려갈겼어요. 그러면서 골, 그러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그런 가레스 베일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가레스 베일의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고요.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가레스 베일의 몸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 경기 하나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도 뭐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좋아진 건 사실이고, 특히나 1골 1동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토트넘 후반전 초중반이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10분에 한 골을 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 토트넘이 계속 좀 많이 밀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 간의 경기력 편차 때문인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후반전에 두 번째 골 내줄 뻔했거든요. 2선에서 슈팅하게 골대 맞고 툭 맞고 나갔는데 이 골라인에 살 걸치면서 이게 노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인정이 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다면 토트넘 3대2가 되면서 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그 천운 덕분에 네, 운이 좋았죠. 골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골이 아니었으니까요, 골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3대2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한 골 더 넣으면서 4대1로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약간 1.5군 정도 되는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상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주전에게 많이 로테이션을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주전에게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경기 중에서도 선수들 자체가 볼을 소중히 좀 다루지 않는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손흥민 선수 나가고 이제 후반전에 비니시우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 조금 안 좋았어요. 분위기 안 좋고 특히 이제 앞선 선수들은 볼을 잡다가 그냥 좀 공격을 조금 허투루 하는 경향이 있었었고, 2선에 있는 선수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공간을 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허리가 열부지다 보니까 공세를 허용을 하면서 진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리뉴 감독이 불안한 마음에 결국 이제 후반 말미 조금 앞두고 운돈벨레 호이비에를 넣으면서 허리의 안정을 찾았고 결국 골을 하나 더 넣으면서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주전들이 빠지면 토트넘 무너지는 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이 토트넘의 좀 시한폭탄 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고 난 이후에 이 푸스카스 아레나에 와서 골을 넣어서 상당히 좀 스페셜한 필링이다, 스페셜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기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뭐 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이기려는 자세가 상당히 좋았다 라고 하면서 승리의 원인, 승리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엔 준석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